자, 147cm의 실제 느낌. 이 가수 벤이에요. 가수 벤. 키가 안 나와 있네. 벤 키. 27살이 됐고 150이 안 되는 정말 그 팅커벨 이랄까? 좀 이쁘게 생긴 것도 좀 귀엽게 생겼어요. 그쵸, 벤? 예. 네. 노래도 잘해요. 이 벤이라는 친구. 드림팀에서 많은 이제 여성 그 저 연예인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나란히 한 그 장면인데 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거 보니까 147 굉장히 근데 여자 키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매한 키보다 150 뭐 155 157 뭐 이런 키보다 애매한 키보다 160이면 딱 160 이상 아니면 아예 확 작아버리는 것도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조그맣죠. 귀엽지 않아요, 근데? 네, 다른 이 사람들에 비해서 진짜 약간 난쟁이 같은 느낌? 난쟁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려나? 매력 있죠. 코트 소화성애자냐 그런데 무슨 소화성애자야? 나이가 27인데 얼굴이 예쁘고 귀여우니까. 이 키가 작은 것도 매력이 되는 것 같아요. 역시 키와는 얼입니다. 예, 역시 키와는 얼. 진짜. 솔직히 뭐 원빈이 키가 168이 된다 그래도 키와는 얼인 것 같아. 이병헌이 여러분들 키가 170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키와는 얼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키와는 얼이에요. 키와는 얼. 예. 키가 아무리 커봤자 역시. 인환얼이야, 인환얼. 인생의 완성은 그냥 얼굴이야. 예. 147의 실제 느낌. 귀엽다. 저는 제가 그동안 만났던 여성분들 중에서 키가 가장 작았던 분이 153이었어요. 저랑 키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죠. 근데 걔가 비율이 좋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 어깨 동무? 이제 어깨에 선을 얹거나 이렇게 좀 확 끌어안을 때 한 품에 탁 들어오는 게 되게 귀여웠어. 정말 정말 귀여웠어. 그리고 이 모든 게 작다 보니까 아니 근데 또 비율은 괜찮았어요. 밸런스는 가슴 있을 거 다 있고 엉덩이 있을 거 있고 다 있고 단지 키가 작은 예 옛날이었어요. 굉장히 옛날이었어요. 그때가 저희 20살 초반 때 사귀었었기 때문에 예. 이런 귀여운 여자도 굉장히 은근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자, 일단 뭐 키도 중요하지만 그 비율이 참 중요한 거예요. 네. 비율이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할게요.